상상력도 연습하는 것이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상상력도 연습이다. 맞아요. 그게 사실 뭐랄까 변성기를 지나면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 상상력이라는 거를 조금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 예 어렸을 때 하는 상상력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상상력들이 이제 변성기가 지나고 이제 그런 걸 지나오면서 많은 걸 알게 되잖아요. 정보들이 많고 그 정보들이 들어오면서 상상력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또 키우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군요. 생각해요? 상상력, 어렸을 때는 상상력의 범주로 남아있던 부분들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상상력이나 창의력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저는 훈련을 통해서 진짜 계속해서 근육처럼 발전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무슨 어느 정도 되게 막 그런 공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의 이런 성격적인 부분에서는 재능 차이도 있겠지만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그런 환경에 노출시킨다거나 맞아요. 계속해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그런 여러 가지 기회들을 나한테 계속해서 주어 이렇게 틀을 깨는 네, 연습 그렇게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상상력을 뭐 높이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라고 한다라면은 영상 매체가 아닌 활자 매체를 접해서 오! 그것들을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맞아요, 맞아요.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훈련을 해본다. 소설 같은 거. 아니면 저 같은 경우 이제 가사를 쓸 때, 작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또 하는 방법 중에 브레인스토밍 많이 하거든요. 브레인스토밍 뭐예요? 브레인스토밍은 그게 정말 말 그대로 어떤 하나의 키워드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쭉 생각나는 대로 막 즉흥적으로 나열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기타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뭐 기타 하고 나서 그다음에 뭐 악기 뭐 피아노 뭐 콘서트 홀 그렇지, 뭐 무슨 어디 뭐 말도 안 되는 뭐지만 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뭐 해외 여행 막 뭐 이런 식으로 막 미친 듯이 막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그 키워드들을 확장하다 보면은 약간 이 영역이 넓어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또 안 가던 길로 가보기. 그렇지. 네. 그렇지. 뭐 그런 자기가 생각했던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나 아니면은 그렇죠. 뭐 스토리들을 글로 남겨보기 이런 것들이 상상력과 창의력 훈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제가 이제 켈리를 배우러 잠깐 갔다가 거기 같이 오셨던 분들이 전부 다 그 은행 직원분들이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딱 글씨를 썼는데 다 독특하게 다 썼어요. 근데 선생님 딱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 확실히 음악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이네요 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다른 분들은 크게 쓰거나 작게 쓰거나 그 옆줄에 있는 애들이 다 줄이 같아요. 아~ 줄이 같은 거야. 아~ 서식에 이제 익숙하신 분들이니까 크게, 어떤 거 크게 썼는데 그 줄은 다 크게 또는 그 밑에 줄은 다 비슷하게 이런 이렇게 있는데 저는 요거는 크고 요건 이만하고 이건 완전 작고 이게 들쑥날쑥한 그게 있는 거죠. 그 흐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어떤 선 자기가 살고 있는 선을 깨는 거 그게 조금 창의성을 조금 발휘하지 않나. 재미있는 인트로가 나왔네요. 자, 36만 9천 원 좋네. 자, 이렇게 오렌지우드에서는 상당히 높은 가격대인데 어느 정도의 제작 노하우가 녹아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이고요. 전장 103cm, 무게는 1.84kg, 두께는 110mm, 부프리티 뚜레는 75mm, 그랜드 오디토리움 쿼드의 쉐입입니다. 마호가니 상판에 마호가니 측구판, 사틴 매트 피니쉬로 올 마호가니. 아, 넥은 나토네요. 네, 넥은 나토로 되어 있고요. 너트는 본넛입니다. 지판은 로즈우드. 네, 그리고 피시맨의 소니톤 GT2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는 네, 픽업 장치가 있는 모델이에요. 네, 로즈우드 브릿지가 올라가 있고요.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느낌 생긴 것처럼 가야 될 것 같아요. 요런 사운드가 더 잘 어울리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방금 전에 그런 열린 사운드들도 꽤 괜찮은 퀄리티였어요. 어때요?
뭐랄까 아까 게 그 산지 직송도 아니고 그냥 산지에서 그대로 섭취였잖아요. 생산 직후 섭취였는데 얘는 그래도 산지에서 소비자한테 가기까지 한 두세 공정 정도는 거친 맞아요. 네, 그런 좀 정리 정돈이 확연히 많이 된 사운드가 납니다. 확실히 맨하탄하고 이제 비교를 할 때는 그거보다 한 두어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고가 때의 그 악기의 특성들을 많이 잘 흉내내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뭐 핑거가 더 좋은 거 같아요. 네, 그죠? 사운드 이게 조금 더 좋은 거 같아. 핑거 자체가. 그러면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걷어내 볼까요? 네, 앰프는 좀 걷어내 볼게요. 네, 정의가 전혀 안 돼 있네요. 더 걷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이를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잡는다고 잡히는 사운드가 아니네요. 지금 미들 0이에요. 그러니까 푸꼽고 치면은 활용도 제로인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 뭐 정리가 전혀 안 돼 있네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들으니까 들을만은 합니다. 네, 맞아요. 이런 느낌이네요. 이렇게까지는 안 해놓더라도 아까 그거와 이거의 중간 정도 사운드는 좀 잡혀 있었으면 좋았을 걸 좀 아쉽네요, 그게. 원래대로 한번 쳐볼게요. 네. 싹 다 중립으로. 어우, 아주 뭐 그냥 물 속에 있는 거예요. 물에 푹 젖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뭐 약간 저가 기타들의 어떤 한계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사운드. 요 정도는 그래도 나와줘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왜 문제냐면은 우리 같이 EQ를 잡는 거에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냥 되게 익숙하잖아요. 익숙하죠. 숨 쉬듯 EQ를 맞아. 잡는 거에 익숙한 사람들이야. 이걸 들으면은 뭐가 문제인지 알고 그 EQ 영역대를 그렇죠. 깎잖아요. 근데 이게 초심자분들은 푹 꽂고 이게 소리가 별로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뭘 어떻게 만져야 될지를 생각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대처가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으면 잡힌다는 것도 어느 정도 EQ에 대한 이해가 있는 유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씩만 돌려서 이제 잡히면 괜찮은데 네. 지금처럼 좀 과도하게 돌려야 네. 뭐가 잡히는 상황이 그러면 조금 결코 이제 있죠. 잡아서 잡힌다고 그게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심자분들은 그냥 푹 꽂고 쳤을 때 문제없는 소리가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다. 앰프 사운드는 저도 소리가 조금 더 좋은 거 같아요. 네, 앰프 사운드 많이 아쉽다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 저희 곡 중에서 지나가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나가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잠깐만 지나가는 잘 듣고 왔고요. 모건 M 확실히 그 기본 생소리는 날쿠스틱 톤은 확실히 어느 정도 그 진일보된 그런 느낌을 보여줬으나 약간 어떻게 보면은 괜히 픽업을 달아서 픽업 때문에 살짝 손해를 본 느낌이 좀 있기는 있어요. 오히려 가격대를 좀 픽업 가격만큼 빼고 날쿠스틱으로 나왔다면 점수는 더 높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네, 한 주평은 뭐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픽업 모르간. 잘 구운 스테이크 물에 넣어 삶기. 네, 점수 몇 대 몇? 네, 7.57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기본 세팅 값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좀 이렇게 개량된 형태로 좀 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건 M 모델, 다음번에 모건 S 모델 있는데 S 모델도 저희가 나오는 대로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렌지 우드 오랜만에 이렇게 두 가지 모델 해봤고요. 다음번에 또 이번에 소개해드리지 않은 신모델들도 계속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